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조입니다. 예, 오늘은요, 그 형용사 adjectives에 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그 정의하고 definition하고 예제 단어들 통해서 근본 개념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형용사에 관한 기본 개념은 또 definition 이렇게 나와있네요. 형용사 adjective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이제 이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요 말이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이게 형용사로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사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어때요? 성질이나 상태를 형용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바로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고요. 한국어 형용사의 활용은 동사와 닮아있고 인도 유럽에서는 형식상 명사에 더 가깝다. 형용사는 단독으로는 서술어가 되지 못한다. 일본어에서는 형용사와 형용동사로 나눠진다. 이렇게 우르르 나왔는데 지금 이 definition은 어디서 왔냐면 그 위키페디아라는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온 건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 제일 위에 있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라는 것만으로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문 예제를 지금 좀 확인을 해보면요. 예문 예제들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Beautiful, white, appropriate, appreciate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단어 다 써놨습니다. 의미를요. 보면은 beautiful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동사를 하신 분들은 동사 당연히 들으셔야 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때요? 동사는 action이라고 그러죠. 형용사는 어때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동사는 어때요? 문장을 끝낼 수 있다고 했죠. 실은 형용사도 문장을 끝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Beautiful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이 아름답다는요. 아름답다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럼 아름다운은 뭐냐?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은 뭐냐? 한정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고요. 서술적 용법은 설명해줘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기본적인 목표, 그리고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뭐냐?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가 서술적인 용법을 쓰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문장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She is beautiful. 그죠?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문장 끝나죠. 동사처럼.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분명히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다른 단어라고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도 beautiful이고 아름다운도 beautiful이고 그쵸? 벌써 여기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를 기억을 할 때는 형용사라는 건 서술적 용법, 즉 설명해주고 서술해주는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어때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 용법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팩트고요. 그 서술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에 관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해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예,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어때요? 상황, 상태 설명해주죠. 그죠? 형용사예요. 다음 가볼까요? white, 하얗다, 하얀. 그죠? 어때요? 색깔을,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지금 색깔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되셨습니까?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색깔. 까만지, 하얀지, 누리끼리한지, 시퍼렇지, 뭐 푸르딩딩한지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색깔은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죠. 그럼 appropriate,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적절하다, 적합하다. 이것도 어때요? 어떤 상황이 어떤 물건이 적절하다, 적합하다. 어때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설명해주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렇게 설명해주고 서술해주는 게 바로 형용사라는 거죠. appropriate, 아주 중요한 단어죠. 좋은 단어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appreciate, 무슨 뜻이에요? 감사해하다. 그죠? appreciate, 감사해하다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감사해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 친구도 형용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품사일까요?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상황을.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이에요. 설날에. 설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팟을, 그죠?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농담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또 이상하게 갑자기 전화와서 선생님 아이팟 언제 줘? 이딴 소리 이렇게 뿌구뿌구 하면 안 됩니다. 골치 아파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예예요. 그래서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 거죠? 감사해 할 거죠. 감사해 할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감사해 하다, 고마워 하다는 어떻습니까? 서술일까요? 아니면 액션, 행동일까요? 행동이죠. 그죠? 이거 아주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입니다. 감사해 하다는 어때요? 고마워 하다, 감사해 하다는 액션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뭐 하다. 그죠? 하다라는 건 어때요? 움직임이고 동작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이런 단어들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형용사랑 동사랑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들. 그 친구들은 어때요? 더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단어들의 문법, 정확한 문법, 아니 문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품사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appreciate, 감사하다, 고마워하다는 무슨 뜻이냐? 동사라는 거죠. 동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럼 또 다음 거 가볼까요? 다음 거. abandon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bandon. 버리다, 방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버리다, 방치하다. 이 친구도 형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만약에 이게 형용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라면. 형용사라면, 방치한, 방치된. 그죠? 그죠? 왜? 상황을 서술하려면, 방치된, 방치한 그런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리다, 방치하다는 어때요? 이 친구들은 이미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무언가를 버리고 방치하는 거예요. 어때? 이미 액션, 동작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버리고 방치하는 건 움직임이에요. 그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위에 beautiful하고 아름다움 다시 죄송합니다. beautiful하고 white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beautiful 보면 아름답다요. 그죠? 여기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white 한번 더 갖고 하얗다. 하얗다 움직임이 있어요. 없죠. 하지만 이 abandon 보세요. 버리다, 방치하다.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버리고 방치하는 건 어때요? 움직임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 애매한 이 뉘앙스 분명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얘가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들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왼쪽부터 absent, anxious, fair, 그죠? interested, 그다음 unlike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단어 써놨습니다. 그럼 absent는 무슨 뜻이야? 결석한, 빠진 이런 뜻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결석한, 빠진. 그리고 잘 모르시겠잖아요. 이 단어가 품사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뜻은 알아요. 뜻은 정확히 알아요. 좀 웃긴 경우긴 한데 근데 은근히 학생들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거 무슨 뜻이니? 그럼 뜻은 알아요. 근데 품사를 몰라요. 이거 보세요. absent, 결석한, 빠진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다. 결석한, 빠진 뒤에다 넣어보세요. 한번 넣어볼까요? 결석한, 결석한 사람, 결석한 여자, 결석한 학생, 결석한 가다, 결석한 오다, 뭐 결석한 아름다운 돼요? 동사형사 안 되죠. 결석한 얘는 사람, 여자, 남자 명사밖에 수식을 못해주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친구들은 품사가 뭐겠어요? 형용사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빠진다 해볼까요? 빠진, 빠진 수업, 빠진 학원, 빠진 공부. 그죠? 뒤에다 명사 오죠? 그럼 뭐예요? 명사 공부 중은 형용사, 형용사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요령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오른쪽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 꾸며줄 단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품사를 알 수 있는 거죠. anxious 한번 가볼까요? 걱정스러운, 그렇죠? 걱정스러운 혹은 걱정스러워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여기 걱정스러운 보십시다. 걱정스러운, anxious, 걱정스러운 또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걱정스러운 뒤에 뭐 나올까요? 걱정스러운 문제, 걱정스러운 상황, 걱정스러운 고민, 그렇죠? 또 뒤에 다 명사 그래요.
어떻습니까? 형용사입니다. 또 다음 가볼까요? fair, 공정한, 공정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럼 공정한, 공정하다 어때요? 이 친구들은 그냥 봐도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시합은 공정하다, 액션입니까? 아니면 상황 설명입니까? 상황을 묘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공정하다라는 상황은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형용사죠. 그죠? 그 다음 unlike 이렇게 나왔는데요. unlike는 다르다, 그렇죠? 같지 않다,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다르다, 같지 않다.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과 나는 다르다. 이건 어때요? action인가요? 아니면 묘사 설명인가요? 형하고 나는 같지 않다라는, 다르다라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용사는 역시나 결국 이제 동사가 결국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요. 형용사, 동사, 그리고 부사와 이 세 가지 그 품사들을 세 가지 품사들 속에서 혼돈하지 않고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동용사는 동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부사를 그 찾아내고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품사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심화 문법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간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쉬운 것 같아도 예상외로 이 기본 밑바탕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나중에 심화 문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다음 강의로 진행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